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팬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바깥 촬영을 또 하죠. 네, 지금 저는 영화 미드웨이를 보려고 제가 영화관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제가 이런 패딩을 입은 이유는 그 사실 제가 아이씨 이거 최근에 신발을 바꿔가지고 한번 그 신발 성능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 그 한번 걸어가보고 있어요. 영화관까지 걸어가보고 있는데 아마 걸어가도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냥 오래 안 걸리는 곳에 있는데 이제 사실 그거죠. 일단은 시간이 좀 남아 돌기도 하고요. 근데 신호가 지금 걸려가지고 쿠폰을 쓸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 아, 쿠폰도 써야 되거든. 지금 오늘 쿠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챙겨왔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는 영화관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 다시 보여줄까요? 오늘 에이씨, 이거 신발 바꿔가지고 신발 바꿔서 하여간 그거 테스트 하려고 지금 일부러 영화관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걷는 습관 때문에 또 신발이 얼마나 빨리 마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일단은 이따가 영화관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영화를 보러 왔고요. 네, 그 쿠폰 그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쿠폰 있어가지고 이게 생크림카스테라고 그 아메리카노 두 잔인데 이게 하나가 제 개인 텀블러로 써가지고 그 사이즈업으로 네, 이거는 톨, 이거는 그란데. 네, 이렇게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영화 끝나고 집에 갈 때 마실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 볼 때까지 아마 쓸 것 같아. 일단은, 근데 지금 영화 시간까지 1시간 남아가지고, 뭐, 조용히 미리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좀 방송 켜고 먹고 있어야 되겠어. 현재 시각 22시 24분. 네. 지금, 저기, 여기 7번 상영관에서 보는데, 여기가 지금 앞 시간 영화가 아직 상영이 되고 있어요. 20시 10분에 시작했던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게 한, 아마 한 20분쯤 뒤에 영화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잠깐 대기 탈게요. 이게 이 생크림 카스테라가 카스테라 안에 생크림이 아주 꽉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데 이거 선물 줘가지고 사실 이거 기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쓰는 거거든요. 아, 원래 좀 우아하게 별다방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 이 CGV 안에 있는 별다방이 22시에 문 닫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많이 화나서 힘들었는데 아예 크겠지 무서워.
마시아. 이 한 잔은 아마 영화 보면서 마실 것 같고, 그 텀블러 한 잔은 이따 집에 가면서 마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마저 먹고 영화 보러 들어갈게요. 네,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반쯤 됐을 거예요. 제가 영화 다 보고 내려왔는데, 여기 포스터가 그냥 보이는 게 있어서 그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네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의 역할을 이병헌 씨가 맞나? 뭐 어쨌든 저는 딱히 저거 볼까 말까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자, 영화 관람 후 안전한 기가 CGV와 서울시가 지켜드립니다. 그 서울시 안심이 앱, 아 저게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그 공식 앱인가 보네요. 네, 저는 딱히 필요 없긴 한데, 그 저는 핸드폰 흔들면 저거 안심이 앱을 켜고 그 서울까지 집까지 가나 봐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영화 끝났잖아요. 영화 끝나고 이제 차가 끊겼잖아. 차가 끊겼는데, 아 이거 커피 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잔 비우고 갈게요. 네, 한 잔 비우고 갈 거고, 한 첫 잔이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거 다 마시고 갈 건데, 일단은 저는 뭐 굳이 저 앱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거 다 마시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영화 미드웨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일본이 일으켰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있죠.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시작한 193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945년 9월 2일에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진행이 됐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격은 1937년에 했고 이제 진주만 공습을 1941년에 했는데 똑같이 1945년에 끝나요. 왜냐면 일본이 그 시기에 항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아무래도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요, 만약에 일본하고 미국 사이의 전쟁으로만 해석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그렇게 낄 가능성 없는데, 이 역사를 좀 포괄적으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하고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그 끝물이 나오는데, 그 이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을 한 다음에 그 미국이 이제 일본의 그 이제 보복 차원에서 그 도쿄에 폭격을 가하잖아요. 도쿄에 폭격을 가하고 그 배는 그대로 그 중국에 착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착륙했던 부대는 탈출은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영화 끝물에 나오는데 일본이 그것 때문에 중국인 25만 명을 죽여요. 분명 그 안에는 이제 우리나라 희생자들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작년 여름부터 일본이 지금 극골을 내고 있고, 지금 시점에 이제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관계가 좀 이리저리 된 이 시국에 영화 미드웨이를 봤는데, 이게
좀 이제 20세기 역사의 딱 절반 시점에 이게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세계대전이라고 불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까지 묶으면 좀 진정한 의미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전쟁이 다 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쟁이 다 났으니 뭐 그럴만도 하지. 근데 일단은 그쵸. 아 지금 사람들 지나가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 미드웨이라는 게 그 20세기의 그 세계 역사를 좀 약간 바꿔낸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그려낸 영화인데 좀 약간 보면서 사실 이 미드웨이 영화는요 예전에 제가 다른 전쟁 영화들을 뭘 다뤘었는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덩케르크는 제가 리뷰를 따로 안 했었어요. 덩케르크는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아니다 덩케르크 2년 반 전에 봤거든요. 제가 그 영화 리뷰를 한 적은 없었고 그 제가 덩케르크 그 철수 작전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 자체도 이제 외국에서 그리는 전쟁 영화들은 보통 좀 약간 그런 전투 장면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그려요. 덩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했을 때 이 프랑스의 군대가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고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미드웨이는 그 사실 이제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좀 비교할 점이 또 있는데 그 2001년에 개봉했던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진주만을 봤었는데 이 진주만은 좀 약간 그런 그 상극? 그런 약간 그 작전 지시하는 그런 지휘부 관점의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제 기억에는 진주만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드웨이 같은 경우는 지휘부 이야기가 좀 많이 다뤄져요. 왜냐면 일단은 미드웨이 그 진주만 공습 그 당한 그 직후 이제 그 진주만 전선에 사령관이 바뀌어요. 사령관이 바뀌는데 사령관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정보 장교가 있어요. 그 정보 장교한테 그 말을 그 뭐냐 그 전해준 정보 다른 그런 작전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보 작전과 정작과가 있거든요. 정작과가 그래서 중요하거든. 정작과가 그래서 중요한데 참 이 작전 그 이제 전술에 따르질 않아 가지고 결국 그 사령관이 해임이 됐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후임 사령관이 이제 주연 중에 한 명인데 그 후임 사령관은 결국 이제 그 정부 장교가 그 미드웨이 그 뭐냐 그 산호해 거기 말고 이제 미드웨이 쪽으로 그 보내야 된다 이거를 입술 했죠. 그래서 조금 요만큼 각도가 틀리긴 했지만 결국 그 약간 예측은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드웨이 주인공이 좀 약간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주만 전선 사령관하고 이제 그 정보 장교 부관 정보 부관으로 끝까지 남는데 그
그 정보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스트라는 그 뭐냐 이제 해군 항공 전술 그 대대장인가? 하여간 처음에는 그 부장이었다가 이제 대대장으로 올라가는데, 하여간 그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전 쪽 주인공이 있고 그 뭐냐 지휘부 쪽 주연들이 있는 거야 이 영화는. 그래가지고 좀 진주만하고 비교를 하면 진주만은 사실 그리고 왜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러브씬이 있거든요. 아 물론 네 러브씬 좀 좋기는 했지만 그 나이에 러브씬에 좀 약간 눈을 뜬 적긴 한데 뭐 그래요. 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생각해봐도 어이없어서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미드웨이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러브씬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어쨌든 그 지휘부 그 정말 그 지휘부의 그 정보 그 이제 전시에는 이 정보라는 거 감청하고 도청하고 이게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보안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전화할 때 항상 통신보안 이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하지 뭐 통신보안이라고는 안 하지만 네. 참 이 보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사실 뭐 이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항상 그 고증 문제는 항상 따라다녀요. 고증 문제는 따라다니는데 뭐 그거는 뭐 어느 영화에나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스토리 구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에서 이제 몇몇 주연급들의 이 결말들 이 결말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그 일본 쪽 그 일본 쪽 그 인물 한 명 나중에 미군한테 정보가 발견돼서 사살됐다고. 와 그 얘기 들을 때 완전 소름 돋았어. 그 어디를 가든 뭐 정보의 중요성 몇 번은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죠. 그리고 이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흘러넘어가면 안 될 정보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교훈.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뭔가 뭐 러브씬 같은 것도 딱 빠지고 딱 넣을 것만 딱 잘 넣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는 영화다 보니까 좀 그 뭐냐 영화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그 위문 공연? 전쟁이다 보니까 뭐 위문 공연 이런 걸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끝나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앉아있다 나왔어요. 그 뭐냐 이제 그 노래가 하나 딱 나오는데 이거 뭔 노래인지 한번 찾아보고 오느라 뭔 노래인지 한번 찾아보고 왔는데 일단은 이 영화 개봉하면서 앨범이 나왔어요. 그 앨범이 나왔고 그 아마 그 거기서 이제 그 마릴린 먼로가 잠깐 그 등장을 하는 것 같아. 물론 마릴린 먼로 실제 인물은 지금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 마릴린 먼로 역할을 누군가 했겠죠. 그래서 그 노래가 뭐 마릴린 먼로의 노래였는지 그거 진짜 관련이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는 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마릴린 먼로라면 그 예전에 그 양키스 아니야 그 양키스 맞죠? 그 조 디마지오 그 디마지오하고의 그런 그 러브 관계도 잠깐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인물이긴 하죠. 네, 뭐 좀 썰이 좀 길었고요. 일단은 뭐 저는 오늘은 그냥 영화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쪽 위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차가 끊겼기 때문에 이제 집까지 걸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사진 역사 컨텐츠를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죠. 좀 가끔씩 이렇게 역사 관련된 영화를 좀 보면서 좀 이런 컨텐츠도 가끔씩 오랜만에 다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아 추워. 근데 생각보다 안 춥다. 오늘 사실 오늘 미세먼지 특보 내렸는데 생각보다 안 춥네. 네, 갈게요.